와, 햇볕이 보인다. 드디어 화창한 날씨가 아일랜드에도 왔네. 아주 기분이 좋다. 이런 날씨는 뭐하기 좋은 날씨지? 쓰레기 줍기 딱 좋은 날. 이 건강한 비타민D를 내 얼굴에 쬐어주면서 우리 큰아이 자전거로 쓰레기를 주워보려고 한다. 단어까지 생각하게 됐다. 플럭. 줍다. 사이클링. 자전거를 타다 해서 플로클링이라고 지어봤다. 아무도 몰라도 된다. 나만 사용해도 된다. 난 원래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누가 뭐라도 개의치 않는다. 무조건 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 플로클링. 말도 잘 안 되네. 플로클링을 혼자 한번 해본다. 오늘 나는 플로클링을 하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나처럼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다. 그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들의 사상을 존경한다. 그리고 그들의 실천을 나는 본배우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쓰레기 줍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을 쓴다. 나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쓰레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고 그 쓰레기를 만드는 것을 허용해주는 정부가 있다.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들이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식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여론을 조성하여 정부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그리고 친환경적 기업에게만 소비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지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나는 비건 전문가, 실천하는 비건. 오늘도 쓰레기를 줍는 그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열심히 또 자전거를 타면서 쓰레기를 주워본다.